경북의 청년들이 경북의 숨은 명소를 알려주기 위해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일리 360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다디입니다. 오늘은 경북 예천에 있는 회룡포에 다녀왔는데요. 우선 제 영상은 360도 영상으로 지금 들고 계시는 디바이스를 움직여서 시청하시거나 화면을 드래그해서 360도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화질이 너무 떨어지신다고 생각되시면 하단에 화질을 고화질로 설정해 주시면 좀 더 깨끗하게 제 영상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경북 예천의 회룡포 본격적으로 둘러보겠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너무 습하고 더운 나머지 사람들을 거의 볼 수가 없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시원한 실내에서 경북 예천을 즐겨주시면 됩니다. 회룡포는 육지 속 섬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왜 이렇게 불리는지는 영상 끝부분에 회룡포 전망대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둘러보는 이 마을은 회룡포 마을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저 강을 건널 수 있는 뿅뿅다리가 시그니처인데 장마철로 불어난 강으로 뿅뿅다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 강을 건너지 못하면 반대편으로 산을 타고 지나가야 되는데요. 회룡포 전망대는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저도 차로 30분 정도 더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1박 2일을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아시죠? 1박 2일! 네, 이 마을에서 그 1박 2일 예능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잠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한번 걸어볼까요? 정말 아무도 없어서 마치 저희가 이 섬의 주인인 것 같은 상상의 나래도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만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걷다 보면 간간이 오두막이 있어서 들어가 볼 수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가 이곳의 사진 스팟이라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저 벤치에 앉은 사진이 인증샷으로 찍혀진다면 좀 더 멋질 것 같다라는 저만의 스팟입니다. 저는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네, 여러분들이 한번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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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옆에 꽃들도 피어있는데요. 좀 더 가까이 가서 볼까요? 네, 바로 눈앞에 있는 듯한 그런 효과입니다. 지나가다가 수도가 있어서 잠시 손을 씻으려고 들렸는데요. 네, 저는 허당이었습니다. 이 마을을 아이들과 함께 오시길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자연체험학습공원도 있고 미로마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곳이 미로마을인데요. 마치 앨리스가 된 것처럼 작은 나무의 미로 속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동심을 느끼기엔 너무 커버린 제 체구는 이 작은 동굴을 지나가기에는 조금 힘든 감이 있습니다. 네. 이 미로를 헤쳐서 도착하면 종을 칠 수도 있고요. 서강을 보기에 딱 알맞은 정도의 정자도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들어갈 수 없는 저쪽 체험존을 겉으로나마 빠르게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샥샥샥샥샥샥샥. 미로마을을 지나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폐품으로 만든 바람개비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혹시 그 바람개비 찾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지나갈 때 굉장히 좋았는데요. 저녁이 오기 전 늦은 오후의 햇살과 함께 걷는 기분은 어떠실까요? 제가 이때 걸었던 기분이 여러분께 그대로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가다 보면 회룡포 펜션과 함께 시골의 풍경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네, 보이시나요? 할머니가 터는 것이 깨인지 벼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아주 옛날에 어렸을 때 봤던 그런 풍경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기를 본 지도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여길 걸을 때 청개구리가 나오지 않을까, 메뚜기가 나오지 않을까 조금 무서운 마음으로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마을의 반대편에 위치한 해룡포 정만대로 가볼 텐데요. 차로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30분 정도 가야 합니다. 반대편 산에 위치한 해룡포 전망대는 장안사라는 절을 지나가야 되는데요. 절에서 작은 고양이도 만났는데 혹시 여러분도 작은 고양이를 발견하셨나요? 절을 지나 올라가면 계단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안심하셔도 돼요. 제가 대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그마치 232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전망대가 나옵니다. 해룡포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해룡포 마을이 보이시나요? 저희가 아까 있었던 곳이 바로 저긴데요. 강이 둘러싸고 있는 곳이 해룡포 마을입니다. 아까 우리가 걸었던 미로 마을도 보이는 것 같아요. 해룡포 전망대에서만 볼 수 있는 하트산도 있다는데요. 그 하트산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경북 예천은 문경과 안동과 영주 사이에 있는 곳으로 시골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제가 소개시켜드린 예천 조금 괜찮으셨나요? 아직 끝나지 않는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안전수칙이 다시 강조되고 있는데요. 코로나와의 긴 싸움 끝에 지칠 수도 있지만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사회적 거리두기, 안전수칙 지켜주신다면 이제는 대면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내고요. 오늘은 여기서 경북 예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